저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. 할머니, 할머니, 나 이식 수술하게 허락해 주세요. 뭐죠? 허락해 줘요, 할머니. 내가 안 해주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. 오늘도 중환자실에 실려 갔다 오셨어요. 이제 더 나빠지면 수술도 못 하신대요. 더 이상 망설이고 시간 끌면 그땐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, 할머니. 할머니, 허락해 주세요. 할머니가 허락을 하셔야 구분도 받으실 거야. 내가 이렇게 빌게요. 한 번만 제 뜻대로 해주세요, 할머니. 어머, 아유, 어머니,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. 어머니 금쪽 같은 금순이 얘가 뗄 데가 어딨다고 자꾸 손찌검 하시려고 그러세요. 나 이거, 엄마, 이거 나. 네가 그 여의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년 살겼다고 나를 해냉기고 싶어서 이러냐? 이? 너 그 여의 나 죽는 꼴이 보고 싶어서 그래야? 어서 그걸 시방 말이라고 씹으려 어서. 뭘이야? 수술을이야? 그럼 모른 척하라고? 그냥 두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? 그냥 모른 척해. 왜 못해? 너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? 왜 상관이 없어요? 내 엄마잖아. 그래서 너 낳은 그년이 널 위해서 뭘 해줬냐? 이? 널 키워줬냐? 널 먹여줬냐? 입혀줬냐? 이? 너 언제 날 적이? 너 시집 갈 적이? 언제라도 한번 네 옆에 있어준 적 있었어? 어디에 뭘 해준 게 있다고, 애미여? 어디 입 있으면 말 좀 해봐. 너는 그년이 밉지도 않냐? 이? 원망스럽지도 않아. 어찌게 그럴 수가 있나? 가슴 맥히고 가슴 절뚱하지도 않냐고. 이? 너 쑥맥이냐? 이? 바보 천치여. 내가 널 이라고 쑥맥으로 키웠냐? 미워요. 왜 안 미워? 미워 죽겠어.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워.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연필 깎고 혼자 책가방 사서 학교 다녔던 거.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늘 빈집에 혼자 현관문 따고 들어가서 나 혼자 점심 차려 먹었던 거. 소풍 갈 때 내 손으로 김밥 싸갔던 거. 첫 생리 때 내 손으로 생리대 산 거. 속옷 가게 앞에서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던 거. 돌아볼 생각이 다 나. 왜 안 미워? 그란디! 그란디 뭔 소리여, 그란디! 그래도 살리고 싶은 걸 어떻게, 할머니. 그래도 살리고 싶어요, 할머니. 처음엔 의무감으로 그저 수술만 해줘야지 했었는데 이젠 정말 살리고 싶어, 할머니. 살리고 싶어. 내 엄마잖아. 내가 우리 휘성이를 낳아줬듯이 나 낳아준 엄마잖아. 점순아, 네 마음 알겠는데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네 엄마 너한테 신장 안 받아.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서 설득해줘요. 할머니가 설득하면 들으실 거야. 뭐죠? 금순아, 오늘 내가 가서 수술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가서 한 번만 받으라고 해줘, 할머니. 할머니, 엄마 좀 살려줘. 네가 어찌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? 믿기질 않아. 시방 이게 꿈이여 생시여? 이? 내가 이 꼴 보자고 그 모진 풍박에 꺼가면서 너를 키워냈냐? 이? 동진 장바다 그 칼바람에 손발이 쩍쩍 갈라져가면서도 내 새끼 입에 맞는 거 하나 더 넣어주는 재미로다가 내 새끼 몸에 이쁜 옷 하나 더 걸쳐주는 기쁨이로다가 그저 내 새끼 무탈하니 건강하라고 다른 바람 없이
그저 그 바람만으로다 이 날이 떼고 살았는데 네가 어찌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? 이게 뭔 소리여? 너 그 사람 어찌도 않은 년 살리겠다고 네 신장을 빼내줘? 이? 그래서 그러면 너는 네 애미 살려서 죽겠다마는 네 혜민은 어? 내 새끼 몸땡이에 그 험한 상징이 나는 꼴 고스란히 앉아서 지켜봐야 하는 이 혜민을 어찌껴? 이 어찌껴? 너 이 혜민 상관없어? 어? 넌 시방 네 애미 받기는 안중이 없냐? 그래 알았어. 네 뜻이 정 그렇다면은 내가 죽어주마. 내가 죽는 꼴이 보고 싶은 모양이니까 내가 쉽게 물고 죽어줄 테니까 나 죽은 다음에 네 애미를 살리던가 말던가 네 마음대로야. 가. 나는 너하고는 더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가. 할머니. 할머니 얼마나 사실 수 있어? 10년? 15년? 할머니 평생 금순이 옆에서 금순이 지켜줄 수 있어? 휘성이 커서 대학 가고 장가 가도록 할머니 살아서 나랑 우리 휘성이 지켜봐주고 챙겨주고 하실 수 있어? 할머니 그거 못하시잖아.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할머니 이제 곧 늙고 힘들어서 그거 못하잖아. 그럼 나랑 우리 휘성이한테 누가 남아? 아무도 없잖아. 나한테 아버지가 있어, 형제가 있어.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있다는데 하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신장 하나만 떼주면 나한테도 엄마가 생긴다는데 할머니가 나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? 그럼 할머니가 평생 나한테 엄마 노릇 해줄 수 있어? 할머니 돈도 없잖아. 할머니 이제 기운도 없잖아. 할머니 너무 늙어서 이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. 나 할머니가 반대해도 할 거야. 할머니 그래봐야 겨우 할머니지만 엄마는 엄마니까 할 거야. 나도 엄마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고. 왜 할머니가 그걸 막으려고 해? 내 몸인데. 할머니가 주신 몸이 아니라 엄마가 주신 내 몸인데. 이런 나쁜 년, 이런 나쁜 년, 이런 나쁜 년.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. 어머니 잠깐만 그냥 두세요. 어머니 그냥 두세요. 저 맞아야 돼요. 할머니 저 때리셔야 돼요. 그냥 두세요.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. 할머니 내가 정말 원해요. 내가 정말 원해요. 할머니 할머니한테 큰 불효인 거 알면서도 내가 원해. 할머니, 할머니 배신하는 거 알면서도 원해.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. 내가 이렇게까지 할머니한테 큰 잘못하는 것도 싫은데. 할머니, 내가 원해요. 엄마잖아. 나한테 아가라고 불러주면 내 엄마잖아.
나한테 아가라고 불렀어, 엄마가. 그래도 돌아볼 수가 없었어. 너무 돌아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허락해 주세요. 할머니 금순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잖아. 할머니.